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옥 스윙 50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못 쫓아오실 거예요. 지금도 한 28강에 멈춰 있고 계속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실 텐데 옥 스윙 50강은요, 이름을 옥 스윙 바이블 50강으로 바꿔서 특별히 재생 목록에 유지를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옥 스윙을 배우고 싶다거나 아니면 주변 분들께 소개를 해 주실 때는 옥 스윙 바이블이라고 있어. 그 안에 들어가서 1부터 50강까지 쭉 보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소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지금 빵 누르고 오늘 레슨 기대하셔도 좋고요. 저희 채널은 우측 상단의 점을 딱 세 개를 터치를 하면 자막 버튼이 있습니다. 자막에서 영어도 골라볼 수 있고 한글도 골라볼 수 있고 일본어도 골라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골라볼 수 있는 그러한 언어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옥스윙 바이블 50강 이후에 첫 번째로 시작하는 레슨입니다. 오늘은 판도라급 레슨이다. 여러분이 골프를 절대로 잘 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점차적으로 솔루션을 하나하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골프를 절대로 잘 칠 수 없는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골프는 뭐 누구나 다 잘 치고 싶죠. 그래서 유튜브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동네에 가가지고 내가 레슨을 좀 받아야 되겠어. 딱 그러면 제일 먼저 어드레스를 딱 배웁니다. 그러면 이 그립 잡는 거 이렇게 해서 배우고 그립 잡고요. 그 다음에 내려놓고 공도 놓고 해요. 그래서 오리공댕이 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공 내려다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냥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그냥 이렇게 세워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셋업이 잘못돼서 스윙이 잘못되는 경우는 있는데 진짜 중요한 우리가 골프를 잘 칠 수 없는 심각한 이유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백스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을 때 뭐 어드레스 다 준비하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백스윙 할 때 백스윙은 큰 게 좋다고 그래요? 아니면 조그만한 게 좋다고 그래요? 오, 큰 게 좋다고 그러죠. 꼬임도 막 쭉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막 스윙을 막 눈 커지고 막 여기서 막 어깨 떨어뜨려야 되고 막 이런 거 높게 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선수들 딱 보여주면서 보세요. 타이거 우즈 이만큼 와 있죠. 보세요. 박성현 선수 이만큼 와 있죠. 이제 막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만큼은 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어렵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백스윙은 최고로 높아졌고 그 다음 동작은 위에서 최고 높은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일이 그 다음 운동의 진행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갔으니까 내려야 되겠죠? 자, 봅니다. 스윙 잘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내려요. 자, 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내려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내립니다.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은 내리는 순서인 거죠. 그런데 선수들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왜 선수들은 이렇게 안 보일까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선수들은 투웨이 방식을 이용한 스윙을 해요. 들어도 와서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번쩍 들어도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여러분들은 100명 중에 98명, 99명이어도 저는 자신 있어요. 높게 들면 박아요. 이거는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세예요. 높게 들면 쥐어 박는, 높게 들면 땅으로 내려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움직임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예요. 그래서 공이 어떻게 되냐면 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박으니까 스윙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공은 우측으로 밀리고 그나마 우리 옥팸 여러분들은 손도 좀 돌리고 하니까 덜 밀 수는 있는 거죠. 다시 그리고 위에서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서 내리니까 어퍼 때리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니까 어퍼 때려요. 위에서 내리는데 이렇게 한다?
머리를 뒤에 둔다? 위에서 내리면서? 위에서 내리면서 머리를 뒤에다 둔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골프는 절대로 늘 수 없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잘 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방향이 틀렸어요. 이미 방향이 틀렸어요. 위에서 밑으로 치는 골프는 절대로 골프로서 존재할 수 없어요. 다만 제가 최근에 드렸던 인스핀, 인스핀이라는 걸 주기 위해선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치는 형태의 스윙을 응용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스윙이 투웨이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어떠한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레슨을 받고 있다거나 행여 유튜브에서 백스윙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서 고민이 된다면 그 파트는 버려버리세요. 그냥 확 버려버리세요. 백스윙은 이렇게 들어도 되고 이렇게 들어도 되고 어떻게 들어도 돼요. 제가 이유는 다 설명드릴게요. 백스윙은 절대로 높게 들면 안 돼요. 아니 물론 어느 정도의 스킬이 쌓이고 유연성도 쌓이고 자신감도 쌓인 이후에는 높게 들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골프를 유튜브를 시청을 하면서 배우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백스윙이 높으면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 백스윙이 커서 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스윙 방향 자체가 그냥 틀린 거예요. 왜? 위로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위로 올라갔으니까 칠 때 이렇게 쳐지거든요.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오른손이 펴져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른손이 펴집니다. 그럼 오른손 펴지는 건 뭐라고 그래요? 얼리 캐스팅. 캐스팅은 좋은 동작이에요. 접힌 거를 펴는 동작은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얼리 캐스팅. 일찍 풀어버린다는 거죠. 캐스팅. 그 다음에 머리. 머리 뒤에다 남기라고 그러죠. 맨날 선생님들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가요. 뭐 안 나간다고 해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몸 둥 튀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돼요? 끌고 내려오는 거. 어떻게 끌고 내려와요? 이렇게 빨리 쳐야 되는데. 쳐야 되는데. 백스윙을 높게 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치는 스윙은 이미 시작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스윙입니다. 그러면 어떤 스윙을 해야 할까요? 위에서 아래로가 잘못됐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가 된다면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아니라 눈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정도만 대충 보내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어떤 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하면 오른 허벅지하고 별도로 오른 허벅지를 굉장히 멀리 들어옵니다. 손이 이렇게 멀리 들어와요. 그런데 아래서 위로 하면 오른 허벅지에 붙어서 인해서 아웃으로 칠 수가 있어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아웃 인 궤도가 되고 아래서 위로 치면 인 아웃 궤도가 돼요. 여기에서 그런데 아래서 위로 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래서 그냥 위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스윙을 시작하지 않으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골프를 정복할 수 없고 여러분의 구질은 페이드라고 스스로를 위로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냥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치니까 공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지금 슬라이스죠? 위에서 밑으로 치면 백발백중 슬라이스예요. 백발백중 슬라이스예요. 물론 클럽 페이스를 완전 닫아서 컷샷 형태로 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쳐요? 왼쪽 많이 보고 이렇게 쳐가지고 쥐어 박으면서 이렇게 가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야 너는 페이드다? 난 페이드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페이드는 드로우를 칠 수 있는 가정 하에 원심력을 적당히, 클럽 페이스를 덜 돌리고 더 돌리고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게 페이드라고 그랬죠. 그냥 쳤더니 우측으로 밀리니까 왼쪽 보고 우측으로 날아가게 치는 게 페이드가 아니라 그건 슬라이스라고 했어요. 제 주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으면 그건 페이드. 그냥 이렇게 쳤더니 어쩔 수 없이 우측으로 날아가는 건 슬라이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큰 메시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힘든 골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8번 아이언인데 이제 드라이버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짠! 네, 드라이버 가져왔는데 드라이버도 위에서 아래로 치면 이렇게 이제 슬라이스가 나죠. 다 이런 스윙 모양이죠. 여기서 위에서 이런 모양. 근데 아래서 위로. 아래서 세게 칠 필요도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아래서 살살 위로 이런 형태로 쳐주는 거예요. 싹 들어가 나죠. 또 지금 뭐 툭 쳤잖아요. 아래서 위로. 또 여기서 아래서 위로 이렇게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또 여기에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이러한 형태로 스윙이 그냥 만들어져야 돼요. 출발점이 자체가 그래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래서 위로. 자, 그러면 제가 웨지샷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오, 웨지. 웨지도 지금 56도거든요. 이거조차도 약간 짧게 잡고 아래에서 위로. 보통 그런 것도 괜찮죠. 여기에서 위에서 아래로도 칠 수 있는데 이건 인스핀을 주기 위한 스핀량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인 샷이지 기본적으로는 아웃스핀 형태의 아래서 위로 이러한 형태의 스윙이 일반화돼야 돼요. 아래서 위로 이런 형태로 그래야 위에서 아래로 칠 수 있는 걸 응용을 하는 거지 모든 샷은 그래요. 심지어 퍼팅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웃스핀, 인스핀 제가 퍼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조차도 탑스핀까지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하려면 이렇게 번쩍 드는 분들이 있는데 아래서 위로는 허리까지만 와서 연습 연습 제가 다음 시간에 아래서 위로를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지 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은 내 스윙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래서 위로 한다고 해도 위에서 아래로 하는 분들은 스윙이 늘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래서 위로를 해도 아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머리가 나간다? 아래서 위로 치는데 어떻게 머리가 나가요? 이렇게 아래서 위로 치는데 응? 이렇게 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머리가 나가요? 절대 안 돼요. 뭐 판도라라고 해서 굉장히 그 심각하게 접근을 하려다가 아 그래 쉽게 가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위에서 아래로 치는 스윙은 여러분들이 은행나무 침대 각이에요. 천년이 걸려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신현준 씨처럼 무릎 꿇고 은행나무 밑에 앉아 있어도 절대로 골프를 잘 치는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깨달음이 없으신 분들은 천년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안 될 거예요. 그리고 500년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위로 돌린다는 것을 바로 인식을 해서 물레훈련처럼 실천에 옮기는 분들은 아주 쉬운 골프를 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레슨을 이미 알린 이상 골프 레슨 시장에 상당히 큰 변화가 오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에 공 치는 프로들 또는 여러분들 지인들 모습 있죠? 거기에서 스윙의 흐름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보면 그 골퍼의 레벨을 알 수 있어요. 쥐어박는 프로가 레슨을 하는 곳에서는 절대로 레슨을 받지 마십시오. 저도 쥐어박고 있다면 저한테도 오지 마시고요. 아래서 위로 잊지 마십시오. 아, 오늘 레슨 좋을 거예요. 그쵸?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빵 눌러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레슨 내용을요. 이제 시리즈로 가지 않고 시리즈 조금 이렇게 맛볼 수 있게끔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전에 했던 뭐 긁어치기라든지 섀도우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끄집어내서 정말 랜덤으로 이제 풀어갈 겁니다. 그냥 재미있게 풀어갈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